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음주운전자의 본인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네, 음주운전 가해자의 부담금이 오른다는 건데 이거 얼마나 오르는 거죠? 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 피해는 100만 원을 한도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 한도로 대폭 늘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사고 부담금 올리는 이유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세지면서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음주사고 한 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이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해 지난해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만 무려 2681억 원에 달하면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 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CNBC 김기송입니다.